네, 안녕하세요. 3과. 3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쭉, 지금 벌써 뱀픽이 준비가 되고 있네요. 뱀픽 소리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뱀픽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자, 이제, 나비와 클라우드9의 방금 전 경기 진짜 막 끝까지 막 뒤죽박죽 난리 북새통을 치고 막 신양 나온 끝에 결국에는 주인공은 또 클라우드9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든지 이기든지 끝까지 누가 이길지 그러니까 모르게 만드는 경기는 참 재미있긴 한데 야 어쨌든 지금 현재 그래서 레슈락과 지진술사가 선택됐고 항마사와 데즈를 또 클라우드9 가져갔습니다. 클라우드9 벌써 항마사로 1패를 기록한 적 있죠.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야. 거기다가 나비 댄디 선수가 즐겨 쓰는 미드 레슈락으로 보입니다. 네. 자, 거기다가 이제 고통의 금지 영왕과 영웅을 그림자 선택할 차례야. 마귀가 제거됐습니다. 파트 선수 정도의 숙련된 미드라면은 상대방 레슈락을 고통의 여왕으로 괴롭혀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나비가 이제 1경기 때 얼마나 댄디에게 많은 고통이 가해질 수 있는지 봤기 때문에 그런 레인전 단계에서의 우위를 조금이나 점하려는 예. 뱀픽의 시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테마를 그냥 댄디 하나만이란 생각을 가지고 막 괴롭혔는데 또그 장면도 재밌었습니다만 뭐 계속되는 그 노선의 변환 결국에는 뭐 끝에 가서는 요새를 두들기는 자, 이번에 또 어떤 테마를 잡고 가는지 일단 클라우드9이 항마사를 선픽으로 꺼내 들은 걸 보면은 이제 미드에서 파트 선수에게 예. 최대한 혼자서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미드레이너를 주고 이제 항마사를 지키는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클라우드9의 스타일 자체가 미드와 캐리, 그러니까 파트 선수와 이터널 엠비 추출해봤어. 선수가 매우 정적으로 레인에서 파밍을 하고 레인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나머지 세 명이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는 구조거든요. 네. 그 점을 이제 나비가 그 댄디 선수가 최대한 클수 있게 배려를 해주고 오프레인 이제는 퍼닉 선수에게 조금 네. 레인전에서의 이점을 줄것 같습니다. 자, 영파 주고됐고 이제 세 번째 선택입니다. 지금 현재는 항마사와 대지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의 클라우드9. 일단 클라우드9 같은 경우는 그 앞서서 LGD 게이밍에게는 일단 막 비사지. 다이어 진영이 영웅을 자, 비사지 선택할 차례야. 선택했어요. 클라우드9.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네. 최대한 레인에서의 화력을 담당하고, 그리고 비사지가 또 그렇게 잘큰 이후에는 중후반 캐리의 역할도 어느 정도 담당을 해줄 수 있는 영웅입니다. 네. 말씀을 계속 이어드리자면 이제 LGD에게 패배한 이후에 나비에게서 1승을 좀 뺏어가서 만약에 이 지금 경기까지 또 잡아내게 되면은 승점 3점을 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점 3점은 컴플렉시티 게이밍, LGD 게이밍인데 거기에 합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미 그 패를 한 이후에 네. 첫 번째 매치에서 승점을 하나도 얻지 못한 클라우드9 입장에서는 네. 2대0이 매우 절실하죠. 더군다나 이번 조별 단계에서의 그런 승점 제도, 그거에 대해서 이틀 MB 선수가 2대 0을 해야만 하는 이 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승리를 한 이후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2승을 할 경우에는 3점, 1승 1패를 할 경우는 10초 1점, 남았다고. 그리고 뭐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대가가 없습니다. 5초 남았어. 이게 리나. 리나? 파타 선수에게 레슈락 대 리나 매치업을 주고 예. 거기서 이제 최대한 버티라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로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비도 지진술사라는 로밍에 강력하면서 미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수 있는 서폿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확실히 인지해 둬야겠고요. 언덕 영웅 파괴자를 제거한 클라우드9이 최대한 퍼닉 선수가 레인전에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방지를 하겠지만 전 경기에서 보셨듯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퍼닉 선수 네 세계 최고의 오프레인 중 하나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고요. 네. 뭐 그런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클라우드9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한 전투를 하는데 또 이기는 경우가 또 있어서 그러니까 조합 가지고 전투의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진짜 어떤 그 선수들의 스킬 그렇죠. 그게 사실 뱀픽만 보시더라도 일반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1경기 때 서포트 둘다 근접이라서 아 이거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전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한타에서 그 칼라 같은 타이밍, 신라 같은 타이밍을 찔러 들어오는 데는 정말 능숙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그 예측이 가능한 승부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보는 팬들의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는 팀이라고 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돼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1경기 때 보여줬었는데 자 악몽의 그림자 나비 그렇죠. 다시 한번 아트스탈 선수의 악몽의 그림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저때 세대 선수들 아트스탈 선수 같은 선수들이 악몽의 그림자 즐겨 쓰곤 하는데 10초 남았어. 일단은 중후반 이후에 연꽃 구슬의 효과로 많이 네. 효과가 없어졌다는 거를 보여줬었습니다. 그거를 또 다시 한번 클라우드9이 파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초반에 악몽의 그림자 강력한 주문들 사용해서 이득을 붙일 수 있을지 저번 경기는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거든요. 예. 자 일단 거미여왕을 마지막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9 그렇죠. 정말로 강력한 레인을 파괴할 수 있는 오프레이너죠. 네. 클라우드9은 항마사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키우고 레인전의 변수를 없앤 상태에서 자신들이 중반으로 리드를 하겠다라는 네. 의도이고 나비는 한 번 더 레슈락 중심으로 상대방을 괴롭힌 다음에 자이로콥터 특히나 공격적인 캐리인 엑스박트 선수의 자이로콥터는 네. 중반부터 한타를 개시하면서 압박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결국에 중반에 끝내고자 하는 나비 항마사의 캐리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클라우드9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정말 차분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귀에 잘 안 들어오네요. 오히려 너무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자 지진술사와 자이카 레슈락과 지진술사 자유컵터 악몽의 그림자 그리고 한 칸 남아있고요. 자 이제 클라우드9은 마지막 선택 이제 항마사와 대질 비사질 이나 결국에 서로 간의 오프레이너 압박을 최대한 넣고자 해주는데 태업자에까지 빨긴 했지만 본세브 선수 많은 픽들이 남아있고요. 네. 퍼닉 선수도 이전 경기 사용했던 겨울 아니 얼음폭군이라든지 원한다면은 이제 퍼닉 선수는 모래저항 같은 뭐 한타형 오프레이너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군단사령관 다이어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본 세븐 선수를 계속해서 지켜봐온 네, 입장으로서는 군단 사령관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승률 자체가 대략 한 53%로 기억하는 것보단 준수하게 남아 있지만. 야 그걸 왜 오신 거예요? 53%? 맨날 지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52점 몇 프로더라고요. 예. 야 거의 성과 바로 답이 나옵니다. 군단 사령관 하타 선수가 본 세븐 선수가. 53% 정도.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빈칸 남은 시간도 뭐 15초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나비는 어떻게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최근 추세를 보자면은 사실 항마사를 보완해줄 만한 2초 켄타 상대방 전멸난검 게시에 역으로 반응해줄 수 있는 영웅이죠. 네. 자, 퍼닉 선수가 켄타를 가지고 경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보였고 지금 현재 뱀픽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호버스트는 이제 자이로콥터. 자, 레슈락과 지진술사 자이로콥터, 악몽의 그림자 켄타. 항마사. 자, 뭐 지금 쭉 이 뱀픽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측은 어떻게 될까요? 악몽의 그림자가 지진술사 또한 이제 로밍이긴 하지만 오히려 켄타로 전용사와 함께 악몽의 그림자가 가주면서 상대방 세이프 레인에 압박을 넣어주거나 혹은 이제 다른 콤보할 수 있는 영웅도 있죠. 레슈락 또한 악몽을 걸어주면 그 위에 스턴을 넣어줄 수 있는 이제 작은 콤보가 있고요. 그거를 얼마나 수비적으로 대처하면서 클라우드9 자신들의 영웅들을 키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뱀픽이 끝났고 선수들이 이제 역할 분담이 된 가운데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클라우드9 같은 경우는 LGD 게이밍에 졌기 때문에 승점을 이제 말하자면 MVP 피닉스가 승점을 좀 챙겨가도 조금만 챙겨가도 그 진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비가 져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나비를 응원하면 안 되죠. 네네. 자, 경기가 현장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두 번째 경기가 두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클라우드9이 C9이 레디언트 그리고 다이어가 나비입니다. 본세븐 선수는 이제 군단 사령관을 할 때마다 망고를 꼭 가더라고요. 이제 저번 패치에 추가된 새로운 소모성 아이템 중 하나인데 저 마력 낀듯 망고를 간다는 거는 레인전에서 견제를 버티면서 싸우다가 정말 네. 주문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킬각을 재서 압박을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레인이 될 수 있는가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자이로콥터 그리고 일단 악몽의 그림자는 세이프 레인을 시작을 합니다. 자, 네, 아래쪽을 바라다보고 있고요.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일단은 노트의 선수가 먼저 데려가면서 아트스타일 선수 아트스타일 쪽으로 역시 이번 세트도 시작과 동시에 한번 난투극이 벌어진 길거리 싸움 같아요. 정말 양팀 다 네. 시작하자마자 싸우는 걸 매우 즐겨하고 있는데 좋아요. 저 이런 거 화끈하고 좋습니다. 네. 잠도 깨고 좋습니다. 클라우드라인 그렇다고는 해도 자신들의 1레벨에 그렇게 센 조합은 아니었죠. 네. 항마사가 이건 빠른 가난한 자의 방패를 노리고 있는 빌드로 보이고요. 데즐이 옆에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악몽의 그림자가 켄타우로스 전용사랑 같이 붙어주면서 초반부터 괴롭혀 주겠다. 항마사가 제대로 크게 놔두면은 아무리 자유롭고프터라고 해도 성장 속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진 출사가 지금 깊숙이 들어가 있죠. 상당히. 네, 파트 선수 노려 죽였다는 거. 네, 이렇게 뒤통수 옆통수겠네요. 턴을 넣어주지만 이미 체력이 많이 깎여 있고 비자지는 오히려 오프레인으로 지원을 갑니다. 자, 나비가 두 명의 선수를 먼저 잡고 갑니다. 서로간에 뭐 캐리를 지키겠다라기보다는 상대방 캐리를 죽이겠다라는 식으로 공격적인 레인을 짠 두 팀인데. 네.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난전에 전통적으로 더 강한 거는 나비거든요. 근데 뭐 앞서서 이승원 해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클라우드9의 경기 결과는 함부로 예측이 어렵다. 아, 그렇죠. 일단 난전에 전통적으로 강한 것은 강한 건 나비지만 사실 당연히 나비가 이겨야 될 것 같은 경우도 방금 전 경기도 그랬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한번 한타가 좀 그 한타에서 결과 나쁘게 나오더니만 순양 날것까지 갖추고 역전패. 역전패 나온 게 한 그 경기 끝나기 한 1분 2분 전. 정말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한마사가 킬까지. 자, 이거 노텔 선수가 위에서 한번 죽기는 죽었습니다. 소니코 선수가 네. 위에 이제 아트스타일 선수 함께 합류하면서 순간적인 트라이레인으로 킬을 먹긴 먹었지만 그게 보이자마자 또 아래에서 항마사에게 킬을 내주는 미저리 선수. 신속과 정치인간의 정말 뭐 심리전과 싸움이 어마어마하죠. 소니코 선수 깊숙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균열 끝자락에 노트 선수 나무를 파 봅니다. 이동 속도에다가 체력 재생까지 붙었으나 결국에는 사망했습니다. 노테일 비사지. 그러면서 지금 CS는 레슈락이 13개 가져갔고요. 파타 선수 한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개로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역시 되게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나라는 팀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수거든요. 죽어보지 못한다는 듯한 모습이 지금 지진수사는 저 소니코 선수가 노려보고 예. 이 여기는 10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경력이 적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뭔가 항상 잡아먹으려고 예. 투지가 어마어마한 선수 예,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언덕 위에서 균열이 닿을 수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기아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프레인에서는 아트스타일 선수 스케치로 내려가죠. 자, 방향이 조금 빗나갔네요. 하지만 피했네요. 두 번째 선수. 네. LGD하고 컴플렉시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대 0으로 LGD 게이밍이 잡아서
지금 3점씩 가지고 나눠간 상황. 그리고 인빅터스 게이밍과 팀 시크릿이 또 2대 0으로 팀 시크릿 잡으면서 팀 시크릿 3개 또 3점이 또 현재 주어졌네요. 그럼 일단은 조 1, 2위는 정해진 거 아닌가요? 지금 팀 시크릿 3점, 컴플렉시티 3점, LG드 3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조의 결과 결과는 1대1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 페나티와 이제 시크릿의 그 경기 이후로 사실 아직까지는 되게 원사이드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이 조가 어떻게 보면 그 서로 간의 격차가 네. 많이 큰 조로 또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A조 같은 경우는 난전이 이뤄지겠지만 B조는 어느 몇 팀이 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A조 같은 경우도 1승 1패씩을 나눠가는 경우보다 한 팀이 2승을 챙겨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지. 물고 물리는 관계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래 다시 악몽 걸렸지만 네. 이거 악몽 써주진 않고요. 네. 오히려 아티탈 선수 체력이 낮았죠. 소니코 선수의 난임이 늦었습니다. 자 반격 갚아줄 수 있을지요? 잡아냈습니다. 이거는 또 본 세븐 길막 해주고 호 보스 자신의 힘을 불러 마무리 짓기 전에 잡혔습니다. 미저리 선수의 포탈 초반에 저 슬로우가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비적인 항마사를 낀 레인에서는 수비적으로 네. 스킬을 가게 마련인데 저 1레벨 1포인트 준 맹독의 손길이 되게 유효하고 그 와중에 또 기린수사가 사망. 예. 참 엄청나게 싸워요 계속. 저 오프레인에서 사실은 클라우나인이 먼저 킬을 두 번 내주면서 예, 그렇죠. 진 레인이다 라면서 생각할 예.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예측은 통하지 않는 팀이죠 역시. 희한하게 또 따라붙어서 자 레슈락 35개 항마사 30개 자 진군 선수 스턴이 서로 안 맞죠. 백업을 본 세븐 왔고 자 윤열이 떨어진 가운데 본 세븐 잡혔습니다. 저 지순실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비가 정말 지속적인 로스터 변경을 거쳤지만 이번에야말로 이제 네 명의 베테랑과 한 명의 신인인데 저 신인이 괜히 선택된 게 아닙니다. 그 선익 선수 나카로 굉장히. 자 나비의 퍼닉을 집중적으로 아주 괴롭혀주고 있는데 역시 그리고 그 와중에 리나 죽고 퍼닉 선수는 궁극기도 맞았지만 마지막 한 대 예 시간 많이 끌었습니다만 잡히고 말았고요. 캐리 입장에선 저렇게 킬을 먹으러 오는 게 예. 길게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크립을 그동안 못 먹는 단점이 있기 마련이라서 예. 저렇게 오랫동안 킬을 노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역시 MB 선수 지금 웬만한 퍼닉 선수를 차단해주는 거를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네 집요하게 좀 노려줬었고요. 미젤 선수가 정글 스탑까지 해주는 가운데 미드레인 격차가 되게 많이 납니다. 리나가 그쪽에서 자 그렇다가 내리꽂으면서 자 길게 걸렸습니다. 저 균열이 진짜 균열이 예 사거리가 자 마무리 본 세븐 지을 수 있고 자 일단은 먼저 아트 스타일 전사 군단 사람을 숨어서 멀리서 역전의 명수로 킬을 네. 맺고 비사지가 클라우드 나인 자 1대1 아 그 데미지 못 먹었네요. 뭐 데미지 와서 마무리는 되겠지만 시간을 참 많이 끌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단은 뭐 리나는 수입을 좀 올렸던 것 같은데 수입도 그렇죠 막타도 어느 정도 챙겼고 예. 항마사는 계속 크고 있고요. 네. 물론 댄디 선수가 킬을 먹긴 했지만 2대 3을 이긴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참 희한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팀입니다. 그래도 댄디 선수 중반 댄디 선수의 압박을 한번 견뎌내야 되는 클라우나의 숙제가 있고요. 네. 어쨌든간 레벨은 잘 먹은 퍼닉 선수 저거는 쉽죠. 본 세븐 오늘 고생을 좀 많이 하네요.
사실 가끔씩 본세븐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초반 데스를 내주고도 이기는 경기를 많이 만들어내기에 예. 그걸 보고 이제 일부러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죽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는 한 일부러 죽을 리는 없겠죠. 상대방이 전부 다 본세븐 선수 잡기 위해서 아 얘는 예. 가면 죽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위에 가주다가 다른 곳에서 애들이 다 커 있는 거죠. 저희 아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예. 정말일까요, 근데? 뭐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많이 봐서. 예. 어 그런데 리나가 크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지금 그거 목표 반응이잖아요. 커닉 선수, 유재현 선수 일단은 얕은 거 먼저. 일단 미끄러지고. 일단은 MB. 유재현 선수 아직 살아있어. 저 선수도 확실히 노련합니다. 네. 미저일 선수가 이번이 다섯 번째 TI 참가 경험이죠. 그죠. 참가할 때마다 다른 팀으로 네. 이제 다른 소속으로 오기는 왔지만 그만큼 경험은 풍부하거든요. 엠 선수. 그 뒤에 포탈은 왜 끊었죠? 글쎄요. 그냥 걸어 나갑니다. 잘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흑마사 뒤에 순간이동 주문서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흑포스트 선수였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정글링을 선택한 것 같아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어. 뭐 타고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흑마사가 지금 수입이 댄디 선수의 레슈락과 똑같다는 거는 레슈락이 아무리 중반에 예. 좀 빠른 파밍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중반에 이득을 보지 못하면 항마사의 파밍 속도를 못 따라잡는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연마가 쓰고 빠져나가고 있는 미저리의 저건 스택을 먹기 위해 온 것 같은데 이미 스택은 먹은 이유죠. 그래서 이번에 리나 쪽 뒤쪽으로 다가갑니다. 이건 죽었죠? 네. 바타선 천사 나비도 확실히 날카롭게 찌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항마사를 찌르고 있지 못한다는 게 문제네요. 예. 사령관도 칼날 갑옷 시간에 최대한 끌어줄 수 있는 딜들을 가고 있죠. 두 번째 연막 나비에 또 두 번째 연막 쓰고 하부 지역 쪽으로 일단은 강을 건너 옵니다. 항마사가 여기 있어요. 와드 위트로 자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항마사의 수입을 저지합니다. 이런 식의 갱킹이 나비 입장에서 한 두 번 정도 네. 되면은 항마사가 정말 중반이 아니라 계속 초반에 갇혀 있어야 되는 수입이 되는 거죠. 이게 예. 자 어쨌든 항마사의 성장을 한번 저지해주고 있는 나비였고요. 그리고 사용해서 비사지 그냥 또 사망하네요. 네, 노테일 선수가 잡혔습니다. 퍼닉 선수의 궁극기로 인한 지원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퍼닉. 사실 댄디 선수는 중반에서 파밍하고 서포트들이 갱킹 가자라고 할 때만 가고 오프레이너 퍼닉 선수가 직접 가진 않더라도 자신의 광역기인 궁극기와 함께 다른 곳에서 킬을 나고 있죠. 네. 자 말씀드린 순간에 나비의 파닉 선수가 또 군단 사령관에서 저지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나인이 이렇게 이제 본세븐 선수가 예. 제대로 서포트를 이끌기 시작한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나인이 상대방의 이제 시선을 분산시키고 항마사에게 절대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기 시작하는 게 결국엔 본세븐 선수의 역할이거든요. 예. 바타 선수는 그렇게 로밍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경기는 레인전이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크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가운데 본세븐 선수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네. 막으러 가야 되거든요. 쫓아 내려옵니다. 본세븐 일단은 눈치를 채고 빠져 내려왔고 자 여기서 항마사는 계속해서 수입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항마사 전장 경로가 멀지 않았고요. 전장 경로 나오고 나서 정말 한 5분? 6분만 적에게 방해를 안 받는다고 해도 네. 무시무시한 아이템이 뽑아져 나오는 영웅이고 리나도 지금 되게 조용하게 크고 있죠. 네 여기서 말이죠.
유일의 신성한 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천성의 뉴커인 만큼 레벨만 또 잘 챙겨주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본세븐 선수와 비사지 그리고 대질의 활약 앞으로 그 제가 말씀드린 예. 6분, 8분의 시간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게 본세븐 선수 예. 전멸 난검으로 바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레슈라건 혈석을 받네요. 그자 나비의 시간이죠. 예. 자 상부 지역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쪽에 노테일 비사지가 있는데요. 자, 넘어오는 본세. 예. 본세븐. 근데 이거 싸우러 갑니다. 근데 스톤 피했어야 됐죠. 자, 뒤쪽에 도와주는 리나. 하지만 리나 역시 잡혔습니다. 스톤을 맞췄어도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 의문이 났는데. 네. 젠지 선수 확실히 옛날의 기량을 완벽하게 찾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뛰어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예. 세 명의 선수를 경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항마사 포탑은 민국까지 좋았는데 아티스타의 선수 인기 있죠. 네. 몽이 전하기. 네, 제거됩니다. 자, 대질 혼자 남았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는 나비. 이번 경기 나비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전멸 난검도 벌써 나왔고요. 소니코 선수. 앞선 경기도 그랬습니다. 분위기 매우 좋았다가 이상한 한타를 통해서 또 자신의 분위기로 끌고 오는 게 클라우드나인 선수의 모습이 한두 번 보인 게 아니었었거든요. 자 이번 경기도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기려면. 예. 승점 3점이 매우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나비가 지금 아직까지 승점을 못 챙겨간다면 MVP 피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음 세트에 만나게 되는 경기에서 자 전장 경로 가져갑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어. 이러면 항마사라는 시한폭탄이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예. 전 나비도 빠르게 밀어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우위는 달성해 놨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네. 일단 하부 지역 1차 타워 마무리를 짓습니다. 허닉 선수도 보드에서 전멸 당함이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엔디온 한 번 더 잡히면 큰일 나죠. 자 잡혔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비가 어지간해서는 자신이 유리한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한 아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댄디 바텐 반격. 아니 더 이상 예. 추적하진 않습니다. 위험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항무사가 죽긴 죽었어도 다른 곳에서 파밍을 계속 하고는 있는 다른 클라우드나인 선수들이지만 예. 그게 이 기세를 뒤집을 정도일지는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중반, 초중반 다 강력한 예. 스포스트 선수 아직 합류하면서 1차 포탑 하나하나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포탑을 하나씩 제거해주고 있는 나비가 이번에는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갑니다. 자, 약선부동 걸리고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살아나지 못합니다. 바로 뒤돌아서서 반격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호버스트 도망가고 있고요. 벤디가 그 사이에 끼어들고 바로 뒤돌아서 반격. 리나가 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리나는 진짜 소니코 선수의 난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예 못 아, 저기 못 잡아. 댄디가 야, 지금 서로 잡고 잡히고 또 저는 다 경기에서 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는 클라우드 나인. 자, 이번엔 진짜 나비가 잡아내려고 아주 독한 마음을 먹은 것 같네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이기는 게 클라우드 나인이라지만 아, 예, 맞습니다. 나비가 어마어마한 이득 혈석이 시작하면 8개의 차지로 시작하는데 17개까지 올렸고 예, 레슈라기 네, 유래 신성월까지 바로 올라왔죠. 그 말인즉슨 클라우드9은 똑같은 상태에서 상대방 아이템이 하나 더 올라갈 동안 아무런 이득도 못 얻었습니다. 네. 적정글까지 대놓고 먹을 수 있고 항마사가 혼자 파밍하는 게 아니라 서폿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파밍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좀 상대방 시선을 끌려고 하는 전략이 먹히지 않죠. 악몽, 악몽. 아예 그냥 역전의 변수를 주지 않겠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보다 운신의 폭이 좁은 클라우드 나인. 그래도 노태일 선수가 자신의 소환물 사용해서 스턴 넣어준 게 이득이었습니다만 유리 지성을 넣었다가 갈았습니다. 양 팀 간의 심리전은 치열하지만 확실히 유리한 것은 나비입니다. 예, 재미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나비인데요. 타워 이번에는 탑의 1차 타워 쪽으로. 이걸 지금 대질과 본세븐 선수가 왜 막으러 가고 있는데, 사실 1차를 이거는 포탈이랑 함께 싸워보겠다는 거 아니면은 다른 곳에 상륙할 공간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죠. 예, 다음 쪽으로 발걸음 옮기는 것 같은데요. 항마사는 중간에 크립트 끊어주면서 먹을 수 있는 크립트는 최대한 다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바텀 지역에서 역시 항마사는 있고 2차 타워, 바텀 2차 타워. 자, 깰듯합니다. 그렇다면 1차 타워들은 다 돌려깎였고 하부 지역에서 1차 타워가 2차 타워가 내진 클라우드 9, 즉 이 말인 즉슨 별로 유리한 부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정글이 아예 장악당하는 아래쪽 예. 세이프레인 타워 2차까지 내줬기 때문에 항마사 이렇게 되면은 아예 적 정글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2차 공략이나 정글 장악을 진행한 이후에 적정글을 먹어야 되지만 나비는 바로 로션으로 길을 돌리죠. 네. 자, 어떤 그 1세트에서 역전패를 당한 것이 이번 경기를 끝나나가는데 참고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막 쓰고 올라올 수 있는 길목 쪽으로 발걸음 옮기고 있는 켄타. 그렇지만 토마토 선수가 웬만하면은 레인을 지지 않는 되게 안정적인 미드 레이너인 반면에 정말 한번 레인을 확실히 밀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복구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선수라서 나비가 소니코 선수 진술사가 픽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거였지만 네. 리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혀 주니까 아직까지는 그 뭐가 영향을 못 보여주고 있죠 게임 내에서. 다른 서포트도 매우 가난해진 가운데 결국에는 항마사가 잘 커야 되는데 대질. 예. 소니코 선수에서 지진술사가 정말 해준 게 많습니다. 초반부터 그렇죠. 킬을 올린데도 그렇고 미드레인, 오프레인 위쪽까지 다 뭐 미드 다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 단초를 제거한 것이 바로 지진술사였었습니다. 마트 선수 몸의 전화기 마타 마무리. 저기 정글에 박혀있는 와드까지 좀 이제 견제하려고 네. 세너를 받고 안전하게 파밍하는 듯 했으나 사실 동선이 되게 뻔해지는 거거든요. 저기는 예? 자신들이 다른 곳 정글 반 정도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다 나머지 반쪽을 알 수 있다인데 김규 선수 자 이번에는 뭐 약간 압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로 보면은 클라우드 나인 역전하기 매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리게 되면은 뭐 더군다나 로샨까지 잡고 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2차는 전부 다 내준다고 하고 지금 항마사가 하는 것처럼 위쪽 밀려오는 크립도 먹고 적정글까지 먹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죠. 블라드밀 공물을 갖기 때문에 예. 그냥 정글을 빨리 먹고 파밍을 빨리 해서 더 빨리 아이템을 올린 이후에 싸우겠다. 그렇게 되면은 남은 건 하나거든요. 예. 파밍할 때까지 팀원들이 버틸 수 있느냐. 자, 항마사는 자리를 비운 건 아, 돌아온 것 같네요. 자, 전퇴가 당합니다. 한타? 계속 당하죠. 예. 힘이 그냥 압도입니다. 이번 세트는 분했나 봐요. 신의 양날건 막 이러면서 지금 나비가 지금 경기 시간 예상과 달리 23분 정도에 지금 경영 한동. 아, 물론 이제 아까도 그렇게 가다가 또 뒤집어졌거든요. 첫 번째 경기는 그래도 싸울 만한 여지가 그렇죠, 예. 있을 때 믿는 거였지만 이번 경기는 진짜 그러니까 저 군단 사령관 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항마사 같이 초반에 그냥 방어적으로 파밍만 하는 영웅에게는 예. 오프레이너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해도 싸울 수 있는 영웅을 주는 게 예. 정말 시너지 면에서 좋은데 군단 사령관 또한 좀 커야 되는 캐리형 오프레이너거든요. 예.
자, 서서히 살아서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병영 마무리. 자, 네, 병영 마무리. 일단 중부지역 병영이 두 동이 다 날아갔습니다. 항마사가 정말로 하드캐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버티는 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9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좋아졌죠. 예. 야차까지는 뽑아내는 항마사지만 지금 여기서 아이템이 야차가 아니라 만타도끼의 나비검까지 나와야 됩니다. 좋습니다. 진주사는 후보자의 경갑을 준비하는 메카즘 태양의 문장까지 나오네요. 나비는 지금 뭐 부족할 게 없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킬을 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부 지역 쪽으로 이번에는 미드의 병영은 다 날아갔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느 레인을 가든지 클라우드9의 막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괜찮다 라는 겁니다. 자, 아카님의 홀. 이러면은 정말 언덕 아래에서도 한타를 시작할 수 있고 한타를 먼저 게시 당해도 방어 감소, 데미지 감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버스트. 네. 자, 일단 수비를 무조건 해야 되는 클라우드9. 항마사는 그런데 전진 깊숙이가 가지고 미드적이 2차 타워 쪽 더하는 거예요. 최대한 이제 크립트 지워주면서 버티고 있는 클라우드9이지만 소니크 선수. 네, 약한 무덤. 5초 연장일 뿐이죠. 그렇죠. 지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일방적인. 이번 경기는 25분 좀 넘었는데 아까는 1시간을 했거든요. 계속 해설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3파 효과, 개인 도근 효과. 자, 일단은 이번 경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뱀픽 단계에서 예. 너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만 봐도 항마사 이제 이터네미 선수가 이미 한번 1패를 기록했고 자이로코프터 이번 경기를 통해서 TI에서 7승 0패를 기록한 영웅이 됐습니다. 예. 가장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영웅이 됐는데 자, 확실히 진짜 클라우드9 구름이 없는 날, 구름이 있는 날 굉장히 다르네요. 자, 이렇게 뭐 승점을 그래도 1점이나마 얻긴 했습니다만 1승 3패 살아남으려면 남은 경기들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간략하게 이제 나비와 피닉스가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나비가 방금 같은 경기만 해준다면은 사실 피닉스의 가장 큰 장점은 뱀픽인데 그 네. 뱀픽을 아티스타의 선수가 얼마나 파악해줄 수 있느냐. 네. 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경기입니다. 방금 경기를 펼친 나비와 아직까지 역시 승점을 챙기지 못한 이번에 그 그룹 스테이지 임하는 MV 피닉스의 경기 가지고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